넌 뭐냐 하면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인문학하는 사람이다, 인문학자다, 뭐 별소리 다 하지만 제 실제 정체는 보살이죠. 인문학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. 무슨 제가 무슨 인문학에 무슨 소원을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진리를 알고 싶을 뿐이고 그 진리를 가지고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뿐이죠. 그럼 그게 보살의 소원입니다. 상구보리 하와 중생. 위로 깨달음을 구해서 아래로 중생들과 도반들과 나누는 거. 그게 그냥 제 사명이고 제 삶이죠. 그걸 이 시대의 인문학자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. 제 본색은 보살이죠. 영원히 진리를 배워서 남과 나누는 사람. 그런 의미의 학자, 학인이라면 수긍하겠는데, 그러니까 세상의 틀에서 말하는 학자다 그러면 또 맞지도 않고. 그럼 너 저기 요즘 창당했던데 정치인이냐? 정치인이 되고 싶겠어요? 그것도 그냥 우리 삶의 한 부분이지. 본질은 깨달음을 구해서 중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뿐입니다. 저는 양심이 수행이고 신앙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판단과 좀 달라요. 왜냐? 우리 조직을 위해서 뭔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양심에 맞으면 해버려요. 우리 조직에 손해가 되더라도 해버리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좀 판단이 다르니까 기존의 논리로 저희를 이해하시려면 안 돼요. 그 기존의 고등 침팬지식 논리로 홍익당, 홍익학당의 행보를 이해하시려면 이해가 안될 거예요. 쟤네들 왜 저런 짓거리하고 있냐? 당선될 생각이 없나? 그렇게 해서 당선될 생각은 없는 거예요. 양심하다 당선되고 싶지, 비양심에서 돈 벌고 비양심에서 당선될 생각은 애초에 없습니다. 왜? 우리는 신앙이에요. 종교고 이게 수행이에요. 양심 세력 지지하고 비양심 세력 제압하는 게 우리는 신앙이고 수행입니다. 내 안에서건 밖에서건 내 마음의 문제건 이 사회의 문제건 항상 어디서건 양심편 들어주는 거, 이게 여러분이 걸으셔야 할 가장 고귀한 길이라고 제가 좀 소개하고 안내하면서. 악을 악이라고 욕이라도 하라고. 도저히 할게 없어. 저항할 게 없어. 욕이라도 하면서 악은 안 된다고. 선을 응원하겠다고. 행동하는 양심이 돼서 움직여달라고 했었죠. 그게 양심 테러예요. 여러분 계신 곳에서, 아, 저 사람은 비양심이야. 안 돼. 이 사람이 더 양심적이야. 요걸 국민들이 다 자기 있는 곳에서 독립운동 때 폭탄 던지는 마음으로. 폭탄 던지면 자기도 죽는 줄 알고 던져요. 여러분. 양심하는 게 그렇게 위험하진 않잖아요. 지금 잡혀가진 않잖아요. 양심을 있는 곳에서 막 무차별로 하세요. 동시다발적으로 온 국민들이요. 자기 있는 곳에서 선은 지지하고, 악은 경멸하고, 양심은 응원해주고, 찜찜한 건 비판하고, 날마다 그렇게 사세요. 그게 양심 지킴이고, 곳곳에서 양심 지킴이들이 활약을 해주지 않으면, 대다수, 일반 국민들의 양심과 상식은요, 짓밟힙니다. 철저히 이용당합니다. 갑들한테. 소시오패스 갑들한테 철저히 이용당해요.